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투스 구강사 방동희 선생님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그대에게 2탄 들어가겠습니다. 1탄도 잘 보셨죠? 2탄은 또 새로운 제자분이 나오십니다. 잘 보시고 재수, 삼수, 엔수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제자는 여기 설인화 학생인데요. 요 설인화 학생은 제가 조금은 소개를 해야 될 게, 원래는 고3 때 제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재수할 때는 제 현강을 들었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한번 잘 들으시고요. 잘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설인화 학생을 소개합니다. 나와주십시오.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방쌤 제자 설인화입니다. 아, 그러네요. 간단 명료하시대요. 자, 설인화 학생 이제 얘기 들어보기 전에 선생님이 저번처럼 질문을 좀 몇 가지 만들었어요. 이 질문 보시면서 한번 설인화 학생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재수를 했으니까 재수를 하게 된 계기가 있었겠죠. 그 계기부터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수시에서 6개를 다 떨어졌고 정시로 제가 원하는 대학을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낮은 점수를 받아서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제 재수죠, 이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대학을 갈 수 없으니까 재수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이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재수를 공부를 시작한 시점이 언제예요? 1월 1일이요. 1월 1일부터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월 달에 수시가 떨어지고 곧바로 그냥 시작하는 거네요. 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재수를 하게 된 계기는 한번 들어봤고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재수 방법. 그래, 재수 방법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런 정도 있겠죠. 재수 종합반을 들어간다. 뭐 기숙학원도 재수 종합반입니다. 뭐 혹은 그 독학 재수학원 있죠. 뭐 이투스 247 이런 데 있습니다. 뭐 혹은 또 뭐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 혼자 하는 것도 있죠. 그렇죠?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재수할 때는 스터디 카페에서 인강으로 공부하고 국어랑 논술은 현강으로 공부를 했어요. 저는 고3 때는 학교 끝나고 재수 독재 학원에 가서 자습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학원에서 멘탈을 잡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입시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커서 정말 별거 아닐 수 있지만 벽에 붙어있는 모집료 강의나 합격자 명단 이런 것들도 저한테는 되게 부담이었고 선생님들이 그냥 가끔 힘내라고 하시는 말들도 되게 저한테는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물론 감사하지만 저에게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재수할 때는 그냥 독서실에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 동네에 독서실은 좀 늦게 여는 편이어서 24시간 하는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뭐 재수학원 같은 데는 전혀 다니지 않고 뭐 국어와 논술만 그 현강을 듣고 그 다음 나머지 시간은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했다 이거죠. 뭐 쉽지 않은데.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혹시 여기도 인강 듣는 학생들 중에서 스터디 카페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거기서 인강 듣고 아니면 혹시 독서실에서 혼자 묵묵히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계획을 하셨다고 한다면 정말로 조금은 더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인강을 대부분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뭐 영어나 수학 다 인강 들으셨죠. 그 인강을 그러면 완강을 거의 다 하셨나요? 그래도 그래요? 대단하네요. 자, 여기 어차피 이투스 인강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니까 그럼 인강을 완강할 수 있는 동력이 무엇인지 그런 방법을 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한번 들어볼게요. 아무래도 저는 선생님들의 응원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제가 재수 학원에서 해주셨던 응원도 당연히 도움이 되긴 했지만 저는 Q&A 게시판에서 제가 Q&A 글을 자주 남기니까 선생님들이 기억해 주시고 해주시는 말들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고 그래서 인강을 더 열심히 들었던 것 같고 스터디 카페에 다니면 저를 통제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 자신이 저를 되게 많이 통제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저 자신의 암묵적인 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룰은 뭐
공부하러 가는 시간, 오는 시간, 쉬는 시간, 수면 시간 이런 거 지키는 거랑 핸드폰은 공부할 때는 비행기 모드로 해놓고 사물함에 넣어두는 거, 그리고 SNS랑 유튜브 사용하지 않는 거, 자투리 시간 이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냥 저의 암묵적인 룰이었던 것 같아요. 네. 또 그러려고 하지 저 세상 사람이구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근데 이거 하나는 좀 많이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Q&A를 잘 이용해라 라고 하는 거죠. Q&A를 통해서 제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멘탈이 약해질 때 선생님한테 조금은 요청도 많이 하고 라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리고 이투스 선생님들 되게 훌륭한 선생님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Q&A를 잘 활용하시면 완강에도 대단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재수 어떻게 선택했나요? 여기까지는 들어봤고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아하, 그렇죠. 방쌤 수업을 활용 방법을 좀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요. 도움받은 점은 무엇인가요? 요 얘기를 인터뷰를 사전 인터뷰를 제가 질문지를 주니까 이렇게 뭘 주셨냐면 사진을 좀 주셨어요. 근데 사진 하기 전에 그 전에 뭐 또 할 얘기 있으신가요? 사진 안 봐도 보시면서 하면 될까요? 아, 보면서 할까요? 자, 아, 이거 뭐예요? 무슨 모의고사 분석. 제가 제 분석지거든요. 여기 다른 학원 이름 들어가면 그런데, 아, 괜찮아. 그냥 알아서 보세요. 알았죠? 자, 충남 여자. 그럼 집이 어디죠? 대전이에요. 1탄에도 대전 나왔는데, 2탄에도 대전이네요. 뭐 대전 분들이 제 수업을 많이 듣나요? 모르겠는데, 여기 설인아 학생도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시고. 제가 토요일 날 이게 스튜디오 수업이 오전 9시부터 시작해요. 대전에서 현강 들으려고 기차 타고 온 친구예요. 깜짝 놀랐죠? 저도 깜짝 놀랐고 야 네가 왜 여기까지 오니?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더라고요. 매번 오고 열심히 왔어요. 그래서 시험도 열심히 공부하고 수업도 열심히 듣고 테스트도 열심히 보고 이랬던 친구라고 저희는 보입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 뭐 제가 이 앞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좀 마이크를 넘겨볼게요. 요게 여기 여기 무슨 모의고사 이렇게 나왔네요. 분석이라고 돼 있는데 78점. 이거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뭐 2등급 나왔고요. 시간이 조금 부족했다라고 했고요. 독서에서만 이렇게 많이 틀리셨네요. 자, 문학에서 한 개 틀리셨고 아무튼 요와 같은 점수가 나왔는데요. 점수가 나왔는데 이거는 점수를 자기의 점수를 객관적으로 보는 그런 부분이고요. 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다음이 뭔지 한번 가볼게요. 아하. 문제점과 해결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 한번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이거는 사설 모의고사를 보고 제가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랑 그리고 제 스스로 해결책을 적어보는 거예요. 아, 그렇게. 네. 자, 제가 한번 요거 볼게요. 자료 제시형 문제에서 처음부터 하나씩 몇 인칭인지 확인할 때 시간이 오래 걸렸다. 시간이 오래 걸린 그 초점을 딱 이렇게 하신 거군요. 매체에서 다시 한번 시간을 많이 썼다. 정답을 확인할 수 없어서 소거법으로 풀어야 해서 하나하나 판단하는데 오래 걸렸다. 여기까지 문제점이잖아. 그럼 여기 뭐예요? 이거에 대한 해결책. 그렇죠? 이렇게 해볼까요? 매체에서 까다로운 문제는 선지를 한 1번부터 읽고 안 나온 내용으로 선지가 나오면 안 나온 것 찾지 말고 세모치고 다음 선지 보자. 아하. 그러니까 빨리 근거리 못 찾아갈 거면 그냥 세모치고 넘기자. 이런 건가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문제 푼 다음에 채점한 다음에 거의 다 어떤 식으로 공부하죠? 그렇죠. 틀린 문제 보면 뭐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요. 그까지는 거의 다 하더라고요. 생각 없이 곧바로 해석지 보진 않잖아, 얘들아. 그렇죠? 오케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해결책을 적는 친구들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 부분은 이렇게 언어와 매체, 문학, 그 다음 독서, 실전. 요 실전 좀 한번 보고 말씀해 주실래요? 제가 이 분석지를 적고부터 문풀 순서를 조금 바꿨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이렇게 분석지를 적으면서 제 국어 실전 80분 안에 시간 운영 정략을 바꾸기도 했고 이거 볼까요? 비문학 지문이 세 개다 부담스러워서 문학 먼저 풀었는데 나름 괜찮은 선택이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문제풀이 순서를 좀 조정했다 이거죠? 네. 그런 것들 여기 보니까 엄매 풀고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풀 때 비문학 지문이 이번처럼 좀 부담스러우면 끝에 뭘 줘버려요?
그 시험지를 접어둬서 이 어려운 부분이 어디였는지 표시하는 거예요. 아하, 시험지를 접어놓고 그 다음에 아예 문학부터 풀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능 시험장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 아, 이럴 땐 이렇게 하자, 이럴 땐 이렇게 하자를 전부 다 정리해 놓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하, 이거는 뭐죠? 이거는 제가 질문을 하고 조교님들이 피드백을 적어주신 거예요. 아, 이 네. 질문이 제가 좀 보면, 자, 매체 영역에서 매체의 특성을 묻는 선지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돼요. 그런데 화작 기출로 매체 대비를 하려 하면 아무래도 매체 특성에 관한 문제를 대비하기 좀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뭐냐면, 이건 글씨가 다르네요. 방쌤의 그 조교들이 답변을 해주는, 뭐 여기, 이간모의고사에서 정답을 맞췄어도 찜찜한 문제가 있어요. 만약 5번이 정답이면 제가 5번을 고른 이유와 선생님이 5번 고른 이유가 해설지 쓴 분이 5번이 답이라고 하는 이유가 다 달라요. 뭐 이런 거네. 그렇죠. 오케이. 뭐 달라도 괜찮아요. 이런 선지는 제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맞게 생각해서 답을 골랐는지 체크하고 답이 될수 있는 다양한 근거를 이해하고 넘어가는 정도로 대하면 될까요? 이런 거 생각해봤니, 너네? 솔직히 생각해봤어요? 거의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근데 진짜로 별 생각을 다 했군요. 공부하면서. 아하, 그러니까 내가 쓴 근거와 선생님이 해주는 근거와 해설지에서 해준 근거가 다른데 이 근거가 다른 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해야 될까요? 뭐 이런 말이죠. 그럼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또 조교님들이 얘기해 주시는 방식으로 이렇게 방쌤 수업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혹시 이거 질문해도 될까요? 방쌤 수업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수업이 뭐예요? 아, 현강에서요? 현강이든 인강이든. 수업 그 강의요? 예, 강의죠. 예. 저는 EBS 강의가 제일 인상에 깊어요. 왜냐하면 EBS. 저는 국어에서 다른 거는 몰라도 EBS는 진짜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자투리 걸으면서 이동하는 자투리 시간에는 항상 EBS 강의를 들었어요. 선생님이 EBS 강의요? 근데 왜 선생님이 EBS 강의를 들었냐면 원래 걸으면서 이동하는 시간은 영어 단어를 보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크게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어요.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 강의를 들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강의를 들어봤는데 제가 걸으면서 집중을 잘 못해서인지 되게 강의를 들어도 남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선생님의 강의는 신기하게 잘 들려요. EBS 강의는 되게 그냥 썰 듣는 것 같고 굳이 집중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재밌으니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그 인강이 좋은 게 배속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배속을 해도 발음이 정확하게 잘 들리니까 걸으면서 이동하는 시간을 되게 활용하기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 이용했던 게 수능에서 되게 많이 도움이 돼서 저는 원래 시간이 좀 부족한 편이었는데 수능 때는 EBS 덕분에 시간을 많이 확보를 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EBS 강의를 추천, EBS를 걸어 다니면서 들었다고요? 그제 강의를? 그렇게 재미없는, 아, 재밌어요? 알았죠, 여러분. 아, 강의를 들었다 이거죠. 그것도 괜찮은 방법 같아요. 왜냐면 EBS는 어떻게 보면 국어 능력을 키워준다라는 부분도 일부분은 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연계빨, 그렇죠? 적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계속 들으면 기억난다라고 하는 건 되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금, 사전 질문, 왜 질문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서 지금 긴장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인어학생이 시험 때 긴장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지금 긴장을 많이 하고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시험 시작하면 그 전부터 약간 얼굴이 약간 창백해, 맞죠? 창백해지는 스타일이 지금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되게 대견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 못할 줄 알았거든요. 되게 긴장을 많이 할것 같아서. 근데 그 긴장이라는 거 수험생에게 특히 국어가 1교시잖아. 그 1교시의 긴장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극복하셨는지에 대해서 조금 듣고 싶어요. 저는 좀 이따 슬럼프 극복 방법에서 말씀드릴 거긴 한데, 저는 항상 좋은 말들을 항상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런 말들을 시험 전 때마다 이렇게 보려고 했고, 그러면 되게
자기 자신이 되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되게 미워져도 그런 말들을 보면 아 그래도 나 좀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좀 자신감을 충전하고 시험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일단 느끼기에 그냥 착한 사람 같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드는데 아무튼 여러분 그런 식으로 좋은 글귀를 보고 좀 제가 해석을 한다면 자존감을 좀 키웠다. 그렇죠? 오케이. 자 다음 과목 가볼까요?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라고 합니다. 이제 국어가 아닙니다. 다른 과목 한번 얘기해 볼게요. 벌써 귀가 솔깃하시죠? 우리 1탄에서 뭐 얘기했었냐면요. 생명이랑 수학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엔 또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아 그 전에 플래너가 좀 있네요. 이 플래너 되게 재밌네요. 제가 읽어봐도 돼요? 시간과 함께 낡아가는 사람이 아닌 시간을 딛고 성장하는 사람.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시간의 농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멋있는데요. 혹시 지어낸 말이에요? 아 원래 있는 글귀가 있어요. 멋있네요. 여러분의 시간의 농도는 어떤가요? 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자 보니까 수학, 논술, 영어, 물리, 국어 이런 식으로 쭉 항목을 시켜주고 요거는 했다 안 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공부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다는 그런 것들이 없는데 그런 이유가 혹시 있는지요? 말하지 않아도 꼭 쓰지 않아도 제 스스로가 알고 있었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를 하는지 그리고 저는 이렇게 10분 단위로 계획을 너무 세세하게 짜면 되게 계획이 틀어졌을 때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서 그냥 차라리 이거는 비워두고 여기 영어 단어 안 외워졌던 거를 쓰자 생각해서 이렇게 했고 플래너는 매일매일 보는 거니까 최대한 제가 기억하고 싶은 말이나 여기에 뭐 과학 개념을 적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일 기억하고 싶은 거를 적으려고 했고 여기 오늘의 공부 여기를 보면 보통 이렇게 하시잖아요. 국어, 수학, 영어 이렇게 수능 시간표대로. 근데 저는 국어를 가장 좋아했어요. 그래서 국어를 뭔가 처음에 하면 너무 많이 해버려서 나중에 수학할 시간이 부족해지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순으로 이게 역순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수학이 싫어했나 보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네. 그럼 괜찮네요. 그래서 아침부터 이거를 위에서부터 지워내려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한번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플래너 쓸 때도 우선은 가장 먼저 국어부터 하는 친구들이 제일 많아요. 물론 이런 거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부터 하자 이런 친구도 있겠죠. 근데 싫어하는 것을 먼저 앞에다 갖다 놓는다 이것도 하나의 팁인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의 농도. 저도 오늘 저의 시간의 농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건 뭘까요? 여기는 수학인가요? 혹시? 아, 그렇죠. 이과가 수학 없이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문풀량 늘려야 할 단원. 이라고 되어 있고 실전 시험 100분 동안 고치거나 연습해야 할 것들 이런 거 있고요. 수학 학습에 있어서 내 자신의 보완사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목표 점수의 간극 이런 말도 더 나왔네요. 어떤 거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예. 저는 수학 시험이나 그냥 모든 시험이 끝나고 각 과목별로 보고서를 적었어요. 그리고 보고서를 적어서 요약해서 Q&A 게시판에 올렸어요. 근데 이거는 수학 보고서의 일부예요. 이거는 제가 Q&A 게시판에 제가 글과 함께 첨부한 사진이고 보고서를 적을 때는 이렇게 문풀량 늘려야 될 단원, 실전 시험 100분 동안 고치거나 연습해야 될 것들, 그리고 수학 학습에 있어서 고치거나 보완해야 될 것, 그리고 제가 실제적으로 좀 현실적인 목표 점수를 간극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더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적으려고 했고 제가 틀리거나 헷갈렸던 문제의 유형을 적으려고 했어요. 이게 시간 부족 때문에 헷갈린 것 그 못 풀었는지 아니면 응용력 부족 뭐 계산 실수 이런 그 틀린 이유를 적으려고 했고 좀 이따 다음에 나오는 사진은 제가 다음 사진 보여드릴까요? 네. 여기네요. 이거는 제가 손글씨로 해설지를 적는다는 생각으로 헷갈렸던 문제에 대해서 제 사고 과정을 다 글로 표현해 보려고 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생략된 건 생각 뭐 몰라 빠트리지 않게 조심 뭐 이렇게 나왔고요. 구간 나누어서 적분 적분 아 그 적분이군요. 여기에서 실수함 아하
그러니까 뭐냐면 문제를 풀 때 실수한 부분이나 초점이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적어주고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요거 생각했어야 된다 이거죠? 네. 아 이런 것들을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솔직히 대체로 수학 문제 풀거나 영어 문제 풀게 되면 대체로 어떻게 풉니까? 거의 다 그냥 문제만 풀잖아요. 이런 식의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 학생들이 더 많죠. 그러니까 여기 인하 학생은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내가 뭐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이 많이 한 흔적이 보입니다. 다음 이건 또 뭐지? 아 영어네요. 영어도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네, 이것도 제가 영어 보고서를 적어서 Q&A 게시판에 올린 것에서 첨부한 사진이에요. 영어에서는 이게 다 틀린 문제인데 이때 진짜 못 본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눈물로 Q&A를 썼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제 시험에서 문제점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스스로 적어보려고 했고 선생님께서 이 해결책을 보시고 제가 앞으로 뭐를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Q&A 상담글을 남겼었어요. 아 선생님들이 괴롭혔군요. 아무튼 봐봐. 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보고서 썼으니까 선생님 저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 당연히 친절하게 써줄 수밖에 없지. 이렇게 올려봐라. 그러면 열심히 해. 무슨 강의 들어? 이렇게만 답변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정말로 뭐냐면 이 친구는 치열하게 했네요. 제가 요거 한번 볼까요? 국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문장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문장의 단어 하나 머릿속에 입력하는 것을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문장 간의 관계를 이해했어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문장의 단어만 머릿속에 박힌 것을 내가 이해했다고 착각했다 이거죠. 영어 구문에 대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자기의 문제점을 얘기하고요. 여기도 앞에서 중심 내용 명확하게 파악했으면 뒤에 역접 연결사 없는지 훑어보고 선지 내려가기. 요같이 행동 강령도 좀 적으신 것 같아요. 맞죠? 오케이. 열심히 했네요. 이건 또 뭐죠? 아, 이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는 방동진 선생님 Q&A 게시판에 올렸던 사진인데 이거는 작년에 제가 현강 들을 때 수능 일주일 전에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해야 될 리스트를 적어봐라 그리고 그거를 하나하나 지워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현강 듣고 와서 집에 와서 그거를 적어본 거예요. 근데 저는 수능 전에는 되게 행동 하나하나 마음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능 전에 어떻게 마음가짐을 할 건지도 이렇게 계획을 해놨어요. 아, 지금 보실래요? 좀 보여주고 싶은데 마음가짐 내가 쏘면 10점이다. 아, 양궁 얘기 제가 얘기하거든요. 양궁 얘기할 때 내가 쏘면 10점이다 이런 마음가짐을 하라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맞죠? 수능에서 분명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덜 긴장하느냐가 관건이니 최대한 멘탈 케어하면서 시험 보러 가주세요. 그렇죠? 자,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의 의미 부여하지 말기 뭐 이런 것들 문제가 생겼다면 수능 전에 발견했다는 것에 감사하고 수능 날 틀리지 않을 만큼 최대한 구멍 메꾸기 이렇게 됐어요. 재밌네. 이거 한번 읽어볼게. 괜찮아요. 이것도 작년에 나랑 비교하면 안 되지. 그때랑 같니? 올해는 달라 뭐 이런 거 좋습니다. 이거 되게 자신감 있는 느낌이고 국어에서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 뭐 언매종결자 교재 빠르게 보면서 희미해진 것들 적으면서 복습하기 이런 것들 그리고 영어에서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놨습니다. 수능 전에 이렇게 정리해 놨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아, 또 있네. 이것도 그런 건가요? 아, 수학을 이런 거 해야 된다. 그렇죠. 오케이. 여기 승재쌤 나오네요. 뭐 자, 그다음 물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 나와 있고 나다오 노트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아무튼 그리고 여기 뭘까요? 생각을 줄이고 행동을 많이 하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자기 암시글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뭐냐 학생들 이런 거 보면요 저런 거 저한테 좀 파시면 안 돼 이런 애들 꼭 있더라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기 거가 있는 거지. 그리고 자기의 상황에 맞게 써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자 볼까요? 슬럼프가 혹시 있으셨나요? 있으셨군요. 슬럼프가 있을 때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슬럼프 극복 방법은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맞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저의 방법을 알려드리는 식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크게 네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 너무 힘들면 그냥
잘 자고 잘 먹고 운동 좀 하는 거 그게 가장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힘들 때는 사실 그냥 이유가 되게 단순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냥 몸이 힘들어서 마음이 더 힘들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너무 힘들 때는 죄책감 없이 조금 더 자고 맛있는 거 먹고 산책을 하거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그러면 조금은 더 한결 나아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말들을 적어두는 거예요. 저는 나쁜 말이라기보다는 좀 멘탈을 흔드는 말은 되게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도 뇌 각인이 잘 되는데 좋은 말들은 그냥 넘기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더 기억하려고 하고 기록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되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그 적어둔 것들을 쭉 읽으면서 아까 마음가짐 적었던 것처럼 그렇게 누가 저에게 해줬을 때 기분 좋은 말들을 다 적어두고 두고두고 보려고 했고 세 번째는 제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을 다른 사람한테 해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같이 재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서로 말하진 않아도 다 힘들 거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재수하다가 다 밤에 공부 끝나고 집에 터덜터덜 걸어오는 길에 그냥 눈물이 막 나는 날들이 있어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러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딱히 무슨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반복되는 생활이 지치고 힘들어서 그냥 그렇게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을 같이 재수하는 친구한테 문자로 보냈어요. 근데 수험생 때는 감수성이 풍부해져서 그 친구도 그 저의 말에 위로를 받고 저도 그 친구가 위로받는 거를 보면서 저도 위로를 받고 그리고 제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을 내뱉음으로써 그냥 셀프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저는 작년 구모를 진짜 폭망해가지고 진짜 멘탈이 많이 흔들렸는데 그때는 정말 많이 울어서 너무 공부에 집중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제 마음 상태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선생님께 Q&A 게시판으로 선생님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열심히 할 거예요. 이런 식의 글을 남겼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다시 마음 잡고 공부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슬럼프 극복 방법을 말씀드렸지만 제 자신도 이렇게 한다고 정말 막 슬럼프 극복 대성공 막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넘어져 있다가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 것일 뿐이지 어차피 수험 생활은 계속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어느 정도는 힘들어도 참고 견디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재수라는 거 그리고 수험 생활이라는 것이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이고 저도 그때 기억나요. 부연평 끝나고 나서 기억이 나고 그런 친구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키보드 몇 번 잘못 눌러서 조금은 더 안 좋아지면 어떨까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고민도 되게 많이 하게 돼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때입니다. 우선 슬럼프라는 건 누구나 있다라는 걸 전제하세요. 그 무슨 말이냐면 슬럼프라는 게 누구나 있다라는 걸 전제하면 이거는 뭐야 감기 같은 거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을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분명히 수험 생활하면서 힘든 때가 오면 자기만의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거 안 되면 그냥 하지 마.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영화도 한번 마음 편하게 보시고 이런 거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꽤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한번 가볼까요? 아하, 마지막으로 재수를 시작하는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말, 후배들한테 한마디, 그래도 성공한 선배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되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이거인 것 같아요. 지금 공부에 진심을 다하고 있다면 재수생이라는 이유로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1년 전에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재수 초반에는 당시에 저의 상황이 되게 비극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재수 생활 할 때만큼 하루에 거의 모든 시간을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날이 앞으로 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부모님도 나이가 드시고 제가 회사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모로 신경 쓸 일이 많아질 것 같아서요. 그래서 재수할 때 저를 위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공부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던 것 같아요. 재수하시는 거 그리고 삼수하시는 거 그리고 혹은 더 이상으로 수험생활 하시는 거 진짜 힘들고 외로운 거 잘 아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더 잘 되려고 재수하는 거니까 최대한 힘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재수생들이 많이 보고 삼수생도 많이 봤고 그보다 더 많은 학생도 꽤 많이 봤습니다. 방금 얘기한 게 저는 되게 뇌리에 박히는데요. 자신을 위해 오로지 쓸 수 있는 1년. 그렇죠? 나중에 결혼해봐. 그게 안 돼요. 알았죠? 아이고, 결혼 미안합니다. 아무튼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로지 1년을 쓸 수 있는 시간은 대단히 축복이라는 건 확실해요. 그랬으면 좋죠. 그 마음가짐으로 1년을 하시고 그것이 만약에 성공이 된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현역으로 간 애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고 대학생활을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서린아 학생을 모시고 다시 시작하는 그대에게를 한번 다시 해보았습니다. 선생님 이런 영상도 많이 마련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재수하는 학생들, 삼수하는 학생들, 아니 혹은 N수생들 모두 열심히 하셔갖고 여러분의 꿈을 한 발짝 한 발짝씩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또다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인사할까요? 고맙습니다. 안녕.